자, 나루토 벌트리그 1부 2부 리그 배치고사 리그.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라스트 3회 리그가 됐습니다. 자, 오늘 총 참가하시는 분은 14분인데요. 로우님, K님, 폴로탕님, 난극님, 신호수님, 지로님, 쿨잼님, 유레카님, 처말려님, 노가니님, 롤충님, 영규님, DJ님, 루이님이 되시겠습니다. 특히나 난극님과 지로님은 마지막 리그에 참여를 했죠. 사실 뭐 랭커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1부를 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조에 있기 때문에 한 분밖에 1부를 갈 수밖에 없죠. 굉장히 치열한 왼쪽 아래 7시 반향은 거의 그렇죠. 대진표 지금 뭐 고통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진짜 거의 전쟁터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뭐 로우님도 그렇고 케이님도 그렇고 폴로탕님도 그렇고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노가리님도 유레카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리그를 참가하신 분 많습니다. 지금 3회 연속 참가하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은 좀 1부 리그 가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서 난극님과 지로님이 몰렸을 때 다른 조는 정말 열심히만 하면 1부 리그 갈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또 그런 성적 거두시기 바라고요. 자, 어저께 1회 2회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셨던 캐릭터인데, 자,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자, 미나토가 1위로 픽을 9번 받았습니다. 전체 픽 96번 중에서. 자, 그리고 우치아 이트치가 2위입니다. 픽 횟수는 8번이고요. 그리고 우치아 사스케야 페인이 7회로 3위를 차지했죠.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사스케는 모든 시리즈를 다 합쳐서 15회를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나루토 멀티리그에 참 지금 제일 대세는 사스케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흑강별님께서 방송국에서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그에서 지금 뭐 미나토, 이타치, 사스케, 페인 이런 시리즈가 지금 거의 대세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나토, 또 타치, 또 스케, 또 나토, 또 페인 뭐 이렇게 지금 불러야 될 정도로 거의 많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 과연 오늘은 좀 다른 캐릭터들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봐야 되겠고, 좀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는 리그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리그를 위해서 주캐를 고르겠지요. 자, 오늘 16강 단판전 첫 번째 경기는 로우니가 케이님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아, 진짜 로우님이나 케이님 둘 중에 한 분은 이제 좀 가야 돼. 아, 또스케! 아, 화면 지금 제가 못 보여드려 죄송하고요. 아니, 화면을 보여드려 죄송하고요. 근데 보여버렸네요, 이게. 아,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겹칠 수도 있어요. 아, 아니구나. 대세 캐릭터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요. 근데 한조는 정말 새로운데. 한조 정도 되면은 한조도 많이 쓰는 카드인데 이 정도가 좀 새로워 보일 정도네. 로우님도 좀 실력자 분이시기 때문에 둘 다 사실 실력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만한 분들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진짜 좀 4강도 올라가야죠. 케이님도 뭐 리그 어저께 많이 참가하시던데. 자, 한조와 페인은 로우, 한조와 페인은 로우, 사스케와 미나토 대세만 모으신 분은 이제 케이님이네요. 미나토 사스케 정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타 다 들어갔고요. 일단 케이님 한번 극딜 한번 넣어주고요. 미나토 나선한 앞세우면서 가는 척하면서 한번 빼주면서 다시 가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로우님 좀 방어를 하고 있는데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이때를 삼아서, 자, 이거 지금 로우님 먼저 때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잡기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돼요. 야, 지금 잡기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잡기를 했어요, 로우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걸 기회로 지금 자신이 또 응용한 거죠. 상대가 잡을 수 있는 타임에 역잡기. 좋아요, 로우. 아, 그러나 지금 체력적으로는 사실 많이 좋지 못해요. 아, 공중전에서 지금 요거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야, 케인이 웬만하면 공중, 자, 영원히 지금 고통주기 위기에서 지금 뭐, 자, 잡기 당할 수 있어. 조심해요. 와, 역시
아 로우님 지금 뭐 아주 허를 찌른 잡기 많이 준비해왔어요. 지금 근데 제가 잡기 타이밍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케인님 잡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우님 잡고 있단 말이죠. 아 이제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수리건만 맞아도 죽기 때문에 아 잡기 당했네요. 어 약간의 그 중간에 잡기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 원다운은 케인님이 먼저 시켜냅니다. 자 잡기는 먼저 케인님이 시켜냈고요. 자 페인을 쓰고 있는 로우. 아 신라천적 거의 약간의 그 반복 교육이 좀 있네. 예전에 구모나 하게 되면은 같은 한자를 한 다섯 번 정도 쓰는 느낌. 어 그쵸 뭐 인술도 그렇고 뭐 평타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느낌 좀 있어요. 어 자 로우님 전체적으로 방어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어 야 이거 맞춘 거 굉장히 커요. 경기 스타일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한번 진짜 이겨보겠다는 간절함이. 아 좋아요 로우. 지금은 체력이 많이 달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방어적으로 한거죠. 이런 플레이 좋아요 지금. 어 자 한조 들어갔고요. 야 지상에는 한조를 쓰고 공중에는 페인을 쓰고 상대가 대시를 바꾸면 무조건 바꿔치기 안쓰면 데미지를 받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주고 상대가 바꿔치기 하나 빼게 되니까 결국 내가 이긴다 해서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평타를 써주면서 결국 케이님의 바꿔치기 다 빼주고요. 지금 로우님 판단 좋아요. 로우님은 지금 사실 뭐 운영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센스가 조금 있네요. 그래도 이기는 센스를 갖고 있고 다들 이렇게 해주면서 때려주고요. 자 리더 체인지가 써주면서 연타를 쳐주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빠져야 될 바꿔치기 많이 밀리고 있는 순간이죠 로우. 자 이렇게 바꿔치기 밀리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전당할 수 있는게 나루토입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걸 알기 때문에 케인이 거침없이 지금 타이밍을 재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야 번지! 와 게임 끝났습니다. 아 이건 아 이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야 첫판부터 링아웃. 어 이거는 좀 진짜 아 야 이러면 재밌는 경기가 나와주네요. 어 야 이거는 근데 어 케이님 입장에서도 저겁니다. 저기서 진짜 번지를 시킬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케이님은 지금 다른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진짜 좀 경기가 지금 끝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로우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불리한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까진 갖고 있을 텐데 졌다라는 생각까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만 쉬어. 그동안 고생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 어 아 정말 이렇게 지면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어 자 이렇게 해서 케이님이 로우님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로우님 뭐 많은 지금 뭐 리그를 참가하면서 1부 2부 리그 배치고사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다음 이제 오늘이 끝났지만 다음 2부 리그 때 4강전에 올라가는 4명도 바로 1부 리그로 승격이 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때를 또 노려보시면 또 되기 때문에 어 많은 또 포기하지 마시고 어 많은 또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또 리그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원래는 2부 리그로 갔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1부 리그로 올라가지 않지만 어 3회 동안 지금 배치고사를 보는데 4강전에서 4명씩 올라가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총 12명이 올라가고 16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4자리는 바로 다음 2부 리그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떨어진다 그래서 절대 물러서지 말고 멘탈 깨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다시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 있으니까요. 자 로우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긴 자만 바라보면 안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난극님과 신호수님의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고사 리그 또 다른 히어로죠. 또 하나의 히어로 난극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수님 아 지금 뭐 오늘까지 합치면 3회 리그를 지금 다 참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진짜 한번 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단판전이라면 모릅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봐야 되겠지요. 레디해 주시면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자 난근과 신호수님의 경기를 가보도록 하지요.
지금 뭐 픽의 망설임이 지금 별로 없네요. 자, 두 분 다 굉장히 빠르게 고르셨네요. 아예 딱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아, 난극님은 쿠시나의 이미 서버터. 자, 시노스님은 또스케 또나토 고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난극님은 뭐 살짝 렉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일단은 여성 조합을 지금 만들어 왔네요. 일단 약간 신호수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와라 들어와라. 아 뭐하나요 신호수님 지금 과도한 지금 어그로는 본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는 게 나아요 저럴 거면. 자 후라이팬 살인마예요. 자 좋아요 신호수. 아 저거 사실 저거 자체가 되게 까담네요 지금. 아마 스티커 태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자 계속해서 뭐 지금 뭐 리더 체인지 해주면서 대시도 막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약간 난극님도 압박킹과거든요.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정말 천천히 죽이는 스타일이에요. 아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아 카운터 자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평타 때려주고요. 나선한 와우 기가 막힙니다. 컨트롤이 살아있죠 난극. 별거 아니지만 뭐 일단은 뭐 집중력 좋습니다. 아 그렇죠 부부싸움 같은 느낌. 아 신호수님 좀 일어나야 되겠는데 첫 번째 지금 원다운이 지금 코앞입니다. 지금 뭔가 낚시를 준비해오긴 했어요 지금 들어오면.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상대가 들어오면 점프를 했다가 대시를 받거나 인수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안 통하죠. 왜냐하면 공중에서 점프를 막아버리면 카운터를 치고 인수를 박아버리기엔 또 거리 계산이 지금 또 사스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난극 상대로. 신호스님도 뭔가 지금 사실 뭐 이렇게 게임을 하면 아 왜 저렇게 플레이를 할까 그러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유저가 아니거나 아시아 랭킹 2위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도 진짜 막 정말 뚜까뚜까 때리면서 게임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너무 막 긴장이라든지 뭔가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 힘든 겁니다. 자 자크라 채워주고요. 이렇게 한번 따면은 바로 바꿔치기 쓰고요. 결과적으로 좀 바꿔치기 지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겠죠 이거? 계속해서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 2위에서 떨어졌어? 난극님 원래 2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몇입니까? 아 여기서 큰 거 한번 맞았어요. 가드 깨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프네요 지금 체력 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바꿔치기는 지금 그래도 신호순이 많거든요. 한번 들어가 줘야 돼요. 아 야 이건 또 한번 꼬이네요. 야 신호수 좋았어요 방금은. 저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염둔 이거는 맵의 느낌도 좀 있었던 게 맵이 어두워가지고 아마테라스가 안 보였어요. 염둔 카구치치가 자 각성까지 갔습니다. 신호수 자 아내를 아 잠깐만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자 열심히 때려야 돼요 여자를. 자 자 미나토도 좀 써주고. 지금 신호순이 왜 도대체 쿠시나를 했을 때 왜 서포터 미나토를 안 누를까요? 이상한 분이시네. 이제 누르고 있어 이거 안 맞는데. 아 망했어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야 돼 지금. 이미 멘탈이 날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 그리고 뭐 진짜 잘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진정한 굴욕은 봐주는 거다. 어 진짜 진정한 상대를 배려하는 건 최선의 플레이로 죽여주는 것이다. 어 신호수님도 지금 좋은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아 사랑해 여보. 다시는 내 눈앞에서 어 자 잡기 어 아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는 자 이렇게 해서 어 팬서비스와 함께 어 다음 인생 자 그래도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난극님께서 신호수님을 꺾고 어 웃는 얼굴로 잔인하다. 그렇죠. 사실 쿠시나가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진짜 어 쿠시나가 이래봬도 진짜 후라이팬으로 사람 죽입니다. 어 진짜 예전에 그 유튜브에 유행했던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 살인마. 정말 웃음이 넘치지만 정말 잔인하거든요. 어 한 대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난근이께서 신호수님을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자 그래도 신호수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랭크 차이가 무려 21단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 그런 건 있었죠. 아 이건 정상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그걸 알고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진짜 뭐 이때까지 난극님이 리그를 나와서 뭐 1부 리그를 갔으면 몰랐는데 어 본인도 약간 지금 핵펀치를 맞은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이제 1부 리그를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배치고사를 못 보지 않습니까? 원래 난극님이나 지로님은 어저께 봤었어야 됐어요. 오늘 아마 꿈과 희망을 갖고 세 번 연속 나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이제 아빠킹 갔어. 어 이제 뭐 좋으신 뭐 이제 고수분들 뭐 렌지님 갔어. 이제 오늘 리그에서 내가 1부 리그 가보자 했는데 같은 조에 난극이 있고 지로가 있네? 어 이거는 뭐 아시아 랭커들 뭐 그렇죠 뭐 어 힘들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어, 대진표가 많이 운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운이 없으신 분은 신호수님과 제가 볼 때 쿨잼님입니다. 어 진짜 제사 드려 어 죄송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지로니가 쿨잼님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1부 2부 배치고사 리그 자 마지막 1부 2부 리그 배치고사 리그지만 거물이 등장했습니다. 뭐 거의 뭐 지금 나루토 부심 다들 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지로니가 쿨잼님의 경기인데요. 아바킹을 뛰어넘는 승률 97%가 아닌 99% 랭크매치 313전 310승 현재 아시아 랭킹 2위로 활약하고 있는 지로님입니다.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전적이나 랭크 배틀포인트가 딸려서 그런거지 아빠킹이랑 상대 봤을 때도 뭐 괜찮을 만한 그런 전적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약간 진짜 좀 그런 느낌이죠. 전적이 많아서 약간 위에 있는 느낌. 이제 이런 얘기에다 아빠키님 이제 또 다음 리그에 한번 이제 저격 한번 들어온다 이제 지로님. 자 지금 지로님은 선택하는데 딱 10초 걸렸습니다. 싱하형이거든요 지금. 근데 반면에 지금 쿨잼님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아 지로님은 마다라의 서포터는 오비토. 자 그리고 쿨잼님은 어린가라의 어린가라 맞나요? 워낙에 좀 저기 노안이어서 애가 그 서포터를 히나타입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가라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금지키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통할 것인가? 근데 아직 제가 그걸 정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게 진짜 사실인지 판단을 못했는데 뭐 배치고사 전에 공지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따로 지금 뭐 금지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는데 여기서 한번 잘 됐네 한번 볼 기회가 돼가지고 자 지금 이거 웬일이죠? 쿨잼 미세하지만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히나타도 맞췄거든요. 지금 가져 히나타, 가져 히나타, 가져 평타, 가져 꿀잼. 아 바꿔치기 없어요.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자 바꿔치기 없어요. 어 야 그래도 뭔가 지금 2단 점프 뭐 이런 것들 지금 어 어제보다 조금. 아 그러나 가드, 가드 클래시 맞았고요. 자 오비도 들어오겠는데요. 아 바꿔치기가 없어요. 지금 쿨잼님의 문제는 뭐냐면 뭐 캐릭터가 좋고 멀고 떠나서 나루토 시스템상 바꿔치기 없으면 이건 뭐 안되거든요. 지금 이런 어쩜 만들어버리면. 아 지금 평타 중간에 또 끊으면서 평타 중간에 오이를 넣었죠. 이거는 지금 오비토의 경직 모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드 깨고 들어가는 오이가 아니어서 원데미지 그대로 판정을 받아서 굉장히 강하죠. 이거 하면 오이 넣을 수도 있어요. 아 카운터 쳐내고요. 히나타 캔슬해주고 디모이 바꿔치기 써야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지로님 좀 맞겠는데요. 어 더 많이 가. 아 지로니 바꿔치기 찼어요. 어 힘들어요 힘들어 쿨잼님. 자 카운터. 아야 그래도 중간에 캔슬해주면서 카운터 안 맞으는 쿨잼. 자 공중 때려주고요. 계속해서 공중 마다라 안 맞습니다. 아 마다라 맞네요. 요 그 와중에 마다라가 반대쪽으로 화두를 날리네요. 방향이 얼굴이 반대쪽이어서 저는 당연히 빗나갔지 않았는데 이타치는 왜 저런거 안되는지 패치해줘. 그리고 이런게 어딨어. 마다라면 왜 이런 우대를 내주는거야. 자 자 지로니 바꿔주기 두개 있습니다. 자 마다라도 한번 씹혔구요. 아 각성 들어가죠. 그러나 뭐 각성 기술은 없습니다. 어 이제 좀 간지난다라는거. 어 근데 뭐 데미지가 상당히 세지기 때문에. 자 쿨잼님은 지금 빠르게 빠르게 죽여야 돼. 아 평타 모션이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어 평타 모션이 많이 달라지네요. 자 쿨잼님 바꿔치기 없거든요 지금. 아 이거는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거 아마 그 영원한 그런 쿨잼이 나올 수도 있는 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또 오비토 또 한번 또 봤죠? 어 끝없는 또 아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지금 좀 드는데요. 아니네 그냥 어 마무리하네. 야 근데 오비토 평타가 너무 많이 세네. 어 지금 어! 아 그렇죠. 일단 한번 눕긴 누웠네요. 자 둘 다 원다운 만들어냅니다. 최종전이죠. 아 근데 체력이 지금 뭐 4분의 1도 지금 어 안 남아있어요. 4배가량 차이 난다는 건데 체력이 그렇게 되면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쿠잼님 자 히나타를 좀 아끼면 안 될 것 같고요. 히나타를 쓰면서 가하라 평타를 써주는 거 그런 동작 좀 들어가면 좀 어 잘 먹혀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계를 서포터를 해온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 히나타가 있을 때, 히나타가 찼을 때만 지금 서포터를 쓰고 외출해야 돼. 지금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자 바꿔치기 많아요. 많진 않지만 한 개를 이기고 있어요. 지금 가야 돼요. 이건 바꿔치기 써야 돼. 지금 남은 체력이 없습니다. 쿠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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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일부러 공중전 유도하는 거 보세요. 어차피 지상에서 맞는 것보다 공중으로 맞으면 덜 아프다 이겁니다 지로님. 어 카운터 가드 깨주고 아 마무리 들어가네요. 어 이제 거의 뭐 이제 뭐 중2병 냄새. 어 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번 경기에서 나름 지로도 조금 약간 저거했다. 어, 고전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쿨잼님은 일단은 뭐 어 뭐 너무 힘든 경기였기 때문에 어 약간 좀 더 강한 캐릭터를 고르려고 했다라는 뭐 그런 부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사실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어 뭐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뭐 죄송하지만 저도 많이 없었고 어 많이 또 열심히 해서 2부 리그 때 어 다음 주에 진짜 아예 그냥 털어버리고 어 본인도 뭐 그렇게까지 뭐 진짜 많이 멘탈 깨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 허무함은 좀 많이 들었겠지만 하지만 진짜 신호수님과 쿨잼님 2부 리그에서
다음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2부 리그가 아마 진행이 될 건데 그때 이제 4강전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바로 1부 리그 그 주만 바로 승격이 됩니다. 원래는 바로 승격이 안 돼요. 그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고 자 신호준이가 쿨잼님은 또 다음 주에 꼭 리그 많이 또 출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어제 1부 2부 리그 3회를 모두 다 참가했지만 결국 1부 리그를 못 갔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팅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유레카니가 처발려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